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제트컵 형씨. 나는 자풍년는 남자. 가슴이 피로 끓는 상남자. 보고 싶었다고 이 사랑해. 우리 웨이비바다 어서 온나. 호주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근데? 반갑습니다. 배경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만들어졌어요. 형 비켜보시면 뒤에 뽀삐도 있습니다. 근데 좀 별로야. 가운데를 막아버리면 안 되지. 네. 다른 걸로 바꿔야겠구만. 아이고 감사해요. 뿌딱 고맙습니다.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자리하겠습니다. 주걱이 어서 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게이야, 오프닝을 30분째 면상을 안 비치는 게 말이 되냐? 형님 장통입니다.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장통이 어서 오고. 빨리 들어오시든지요. 예. 네. 근데 뭐 원래 오프닝 시간이랑 뭐 이렇게 좀 한 10분 차이밖에 안 나네요. 예. 네. 오늘 화면이 유독 밝아 보여요. 뭐 만지셨나요? 안 만졌는데요. 예, 뭐가 바뀌었나? 뭐가 바뀐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 안 바뀌었는데? 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피골이 상접해졌어? 응?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명이 좀 세진 느낌, 화면이 너무 밝은 느낌이 좀 든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유튜브 보고 축하드려요. 히읗. 아유 우리 준성이 어서 와. 축하기. 알아. 준성이 어서 온나. 안녕. 됐나? 아 이거 조명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오늘도 역시 못생기셨네요. 형님 아주 좋습니다. 이시벨럼. 안녕하세요. 됐나? 됐지? 조명 이게 너무 세서 그런가 봐. 너무 셌었나 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생일 갔다가 너무 주접을 떨긴 했어. 8일서부터 유튜브가 미래다. 코트콤 좀 주세요. 아이고 웨이브하다 너무 고마워. 500개 이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마워. 아 저 아직 채널 못 봤어. 채널 못 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좀 본격적으로 좀 촬영도 하고 그래야지. 머리가 왜 이렇게 비어서 머리 안 감았어? 아니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았어. 반갑습니다. 본방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뭐 놀러 자주 다니시던데요? 예. 네. 좋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시청료 입금. 아 우리 03스트 어서 오고. 뒷배경 짭이냐고. 다람입니다. 짭이야. 오빠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다람이 어서와.
안녕. 주영이요? 주영이 지금 안방에 있죠? 자라 그랬어요. 방송 끝나고 아침에 7시에 떠날 거예요. 어딜 떠나느냐? 바이크 타고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늘 저녁 안에 들어오려고요. 그래, 저도 잠을 좀 많이 자놨어요. 아이고. 시청료 삽입 저 그런데 생일 방세는 잊지 않으셨겠죠? 안 찍었어 랄피야? 찍었잖아. 랄피야! 생일 방세 안 찍었죠? 아, 생일 방세 아직 안 찍었어? 생일 방세는 많잖아요, 명단이. 아. 그거 아직 안 찍었어요. 어, 그래? 예. 꼭 방송하고 찍어줄게. 예. 하루하루 밀어서 미안해. 근데 이제 진짜 찍어줄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무라님 고맙습니다. 100개 안녕. 트릉이도 100개 시청료 안녕. 고마워. 주영 누나보다 한 번 더 쏜다. 아이고, 우리 에이비바다. 주영이 방송에도 왔었어? 방세를 뽑은 지 세주는 된 듯이요. 나이다? 나이다. 고맙다, 에이비바다. 호에마인. 하이. 추리닝 차차도 어서오고. 아, 이제 큰 고통.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주님 헌금 납입합니다. 안녕, 어서와. 반가워. 아, 정말 반갑다. 헬로. 아이고, 우리 토백이도 100개 안녕. 반가워. 배고프다. 배가 고프네. 배가 고파. 뭐 먹을까? 김주영도 밥 안 먹은 것 같은데. 같이 밥 먹고 밥 먹어야겠다 이따가. 형님 차코 코스프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윤태훈으로. 그때 좀 방송 일찍 했었나? 아니다, 그때 방송 늦게 했었어. 좀 일찍 10시에 켜가지고 6시쯤 방송했었으니까 8시간 방송했지. 그러니까 윤태훈으로 이틀 살다가 또 오니까 이렇게 또 착해져 버렸네. 내가 준 치킨 기프티콘 썼겠다. 치킨 먹자. 아, 그거 저한테 있어요. 랄프한테 있구나. 결혼 언제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이게 결혼 준비하는 게 존나 빡센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곤약이가 입 벌구게. 왜 사운드가 안 나오노? 우리 곤약이 거는? 곤약아 고맙다. 정신 없다기보다는 결혼이라는 게 일단 집안과 집안과의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우리 둘이서만 따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축복을 받으려면은 가족들의 요구 조건, 요구 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 모든 의견들을 하나로 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굉장히 리더십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를 그리고 형제를 이끌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네요. 형님 오늘은 변기 빨아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볼리던데. 까꿍이. 나 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나는 지금 떡볶이가 너무 꼴리는데. 동대문 엿기 떡볶이는 왜 이렇게 일찍 닫는 걸까? 너무 빨리 닫는 것 같아. 늦게까지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나도 미혼인데 다 일인 듯. 식장에 직장만의 가전제품에 새 식구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 식장,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식기들 싹 갖다 처분해야 되고, 다른 사람 손 탄 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모든 걸 아예 그냥 새 살림을 아예 그냥 싹 다 장만하고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돈도 돈이지만 알아봐야 되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막 재고 비교 막 해야 되고, 카페 들어가 정보도 막 알아야 되고. 아, 근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영이가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 난 그저 일만 하면 돼.
주영이 지금 쓰고 있는 방음 부스 내가 쓰려고. 괜찮지 않아? 방음 부스에서 다시 들어가서 방송하기. 뒤에 크로마키 안 해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방음 부스에서 주영이가 이제 일할 일이 없으니까 어. 형님 우저 방송 접을까요? 형님 저 방송 접을까요? 김 선글라스 왜 방송을 접어? 너 방송했었어? 방송 접을까요? 하는데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저는 내 예전도 얘기했지만 방송은 내가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접히는 거야 방송은. 근데 거기서 이제 네가 그 미련의 끈을 잡고 있다가 어? 끌려와 주지도 않는 그 먹자. 그거에 네가 계속 이렇게 끌려만 가다가 이제 네가 딱 놓으면 끝나는 거지. 방송은 접히는 거야. 접는 게 아니야. 꾹꾹 까까 한번 듣는 게 소원입니다. 꾹꾹 까까.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삐엠이 어서 오고. 아 좋다. 잠도 많이 잤고. 이 식딸이 김주영보다 인지도 없으면 당장 접어라. 친구야 미래가 없다. 김주영보다 연보가 이번에 골든벨. 아 저 아프리카를 아예 안 봤었어요. 네 아프리카를 아예 보질 않았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죠. 골빈벨 아쉽긴 하다고. 그게 12일 날 했었던 거지. 이틀 전에 한 거 아니야? 어제 했었던 거구만. 난 몰랐어요. 방송 안 하고 있을 때는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김주영이랑 만나기 전에는 항상 집에 있을 때 이렇게 TV로 아프리카 TV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 보죠. 결혼은 기본 큰 틀을 두 분이 정해두시고 가족과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여자 의견에 따라줘야 앞으로 책 잡힐 일이 없으실 겁니다. 키읔키읔. 아 형님 전 상남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전 상남자거든요 형님. 살초기도 어서와. 아이고 오랜만에들 보는 것 같네. 이틀 만에 보는 건데 정말 반갑네. 코트야 유종의미로 종말에 약발방 안 하냐. 유튜브 볼 게 없다. 요즘 약발방 요즘 애들이 너무 주영이 방송 접으면 형도 아뮤소 하차해 주세요. 그거 보는 거 큰 고통입니다. 이미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미 하차입니다. 이미 하차할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야지. 저희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난 저 아뮤소 같이 내려가는 걸로. 일단은 뭐 좀 밥 좀 먹고 합시다. 아까 한 9시쯤에 8시쯤에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안 먹고 방송할 때 먹으려고 아까는 커피를 마셨어요. 야 떡볶이집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 떡의 작품 가래 떡볶이. 맞아 이 떡볶이는 이제 가래 떡으로 해야 이제 두꺼운 떡으로 해야지 진짜 괜찮은 떡볶이 같은데. 맛있겠구만. 순대 튀김이라는 것도 있어? 홀리 쉣. 밥
밥값 하십시오. 호왕님 저는 가보겠습니다. 웨이브하다는 맨날 풍선만 주고 그러고 가버리고. 근데 중간중간에 들어올 거지? 어. 웨이브하다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연애하더니 살이 진짜 더블로 찌노. 뭐다? 당장 그만두시나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나 115kg야. 나 살 3kg나 빠졌어. 살 안 쪘는데? 왜 자꾸 살 쪘다 그러지? 덕에 작품 기웃기웃. 무슨 동만대 감독 영화 제목 같네요. 그러니까. 창문에 열기라고 뭐라고.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키우, 키우. 그나저나 언제 두 분 모시고 식사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아 좋아요 형님. 그거 유튜브 한번 또 찍으면 야무지겠네요 형님. 이 제가 형님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형님 이번엔 돈 내고 먹을게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착해짐. 나? 착해진 게 아니라 그냥 윤태훈으로 이틀 살다가 오니까 착해진 거지. 어. 그 윤태훈의 정서로 이틀을 딱 살다가 이제 오니까 좀 여유로워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음 죄송합니다. 예. 독소가 없어요. 어서 코트화가 되어줘. 저도 고왕님이랑 주영 누나랑 식대하고 싶습니다. 아 레알? 언제든지 좋지. 일단 저 열혈 들어오고 나서 오늘 오목 가나요? 어때? 아니 뭘 오목이야. 결혼하시면 절대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이라 고맙다. 일단 떡볶이 좀 시킵시다. 네. 떡의 작품이라는데 진짜 작품을 보여주나? 어. 인기 왕 가래 떡볶이. 순대를 갖다가 튀김옷 묻혀서 튀기면은 순대 튀김이 되는 거구만. 마음에 드는구만. 매운맛으로 시켜야지. 불닭볶음면 좀 아니야. 그러면 좀 똥 눌 때 좀 적당히 매콤한 걸로 시켜야고. 여기다가 어 아니 근데 뭔 떡볶이가 1인분에 6,500원이라고 2인분 시켜야 되나? 아니 난 내장 나오는 떡볶이가 좋던데.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내장만으로 검색을 해보면 돼. 난 솔직히 순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내장을 좋아하거든. 내장만 하면은 여기 나오네. 몇 개 안 나오네. 딱 두 개 나오네. 어, 떡 튀순. 여기는 4.9점. 최근 오, 괜찮은데? 여기 시켜야겠다. 떡 튀순. 여기는 배달 TV 빵원에서 4,000원. 31분에서 61분 정도 소요. 아, 46분 소요. 적당하구만. 근데 떡볶이가 맛있어야 되는데 떡볶이 따로 시키고 내장 따로 시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떡볶이 2-3인 종류별로 맛보실 수 있는 튀김 11종류 골라 먹는 마요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떡튀 덮밥 세트. 야 야무지네. 떡튀순이 낫지 않나? 떡튀순? 그치. 덮밥은 누가 떡볶이에다 밥을 쳐먹어. 그러면은 이
그거 탄수화물에다가 탄수화물을 더 먹는 거잖아. 주영이 만나더니 식성이 동계이가 되네요. 아니 나 진짜 오늘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부대 떡볶이는 뭐야? 뭐 이렇게 메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 그냥 기본 볶기에다가 매운맛. 기본 구성. 어묵 많이가 좋을 것 같아. 어묵 많이. 어묵 많이. 그리고 내장만. 확 가격 확 올라가 버리네. 내장만으로. 최고의 맛을 자랑한 떡볶이 2, 3인 그리고 순대와 내장을 같이 드려요. 최고의 튀김 11피스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 추가로 더 달는 더 하는 거지 이거는. 추가로 뭐 2만 6천 원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추가로 뭐 더 시킬 건 없을 것 같고 이미 내장만으로 했기 때문에. 아 따로 시켜야 되네. 아 씨발 복잡해. 세트에 내장만으로 하는 건 없나? 순대 오듬튀김 음료 순대 볶기 세트.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아 이럴 땐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눈탱이 특 메뉴 고르는데 존나 신중해서. 아 그러니까 너무 했더니. 복잡하고 뭐 알 수가 없어. 하, 메뉴가 너무 많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딱 얘기를 해야겠어. 아 지금 배달 좀 시키려고 하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갖고. 예, 그 내장만으로 한다 하고 그 세트로 제가 먹고 싶은 게 이제 떡볶이랑 내장이랑 튀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내장만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네. 그 세트로 그냥 시키세요. 저희가 저기다가 메모에다가. 아, 네네. 네, 그 내장으로 주세요라고 좀 해주세요.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주문을 좀 할게요. 네. 깔끔하잖아. 이게 좋아. 전화 아니었으면 못해요, 이거는. 전화 아니었으면 못하지. 하남자 새끼들은 이런 건 못하지. 아,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떡볶이 따로, 순대 내장만 따로, 튀김 따로. 뭐야? 3,000원 더 비싸지잖아? 아이, 씨발!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이런 거겠지. 오케이 이렇게만 시키면 되겠네. 추가 선택할 거 혹시라도 뭐 필요한 게 있을까? 모듬튀김을 좀 더 추가해볼까? 야끼만두, 군만두, 김말이, 꼬마 고추 김말이, 잡채 오뎅, 원조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은 좀 끌리네. 오징어튀김 하나 더 추가하고 키다리 김말이, 똥집 프라이드, 똥집 프라이드. 아 해봐. 좀 메뉴 너무 많아지면은 딱 먹을 만큼만. 고구마 야채 튀김 모참치. 야무지구만. 이렇게 해서 시키면 되겠네. 형님 가게가 비수기라 빵빵하게 박살은 못 내드려도 성수기로 올라오면 풍력 한번 개잡듯이 상납하겠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야. 두둑하게 들고 온 거 아니면 그런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들 말어. 안 믿어? 너같이 얘기하고 간 놈이 한 트럭이요.
100개는 고맙고. 리뷰 이벤트는 군만두 튀김, 빈말이 튀김 2개, 떡볶이 쏙, 메추리 알 4알. 뭘 달라 그러지? 군만두 튀김, 김말이 튀김. 김말이 튀김 2개가 낫지. 김말이 튀김 2개. 군만두 4개보다는 김말이 2개가 낫지 않나?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어. 나는 딱 찜만 쳐도 채팅 자동 입력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찜했어요. 그다음에 리를 쓰면은 리뷰 남기겠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어. 찜과 리만 입력하면 된다. 이것이 프로 배달러의 꿀팁 아닙니까? 찜했습니다. 리뷰 남기겠습니다. 오케이. 김말이 2개 주세요. 김말이 2개 주세요. 사장님, 저 전화한 사람이에요. 아 잠깐만. 아 씨발. 크나큰 실수했다. 좆됐다. 안 적었죠 메모에다가. 아니 그 아 아니네. 여기는 그거 그 쿠폰 없네. 쿠폰 안 쓴 줄 알고. 아. 쿠폰 1,000원 2,000원 못 먹이면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거든. 뭔지 알죠 여러분들? 너무 급해갖고 배고파갖고 그냥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1,000원 2,000원이 남아있어. 난 그거 무조건 얻어 먹습니다.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쿠폰을 안 먹여서 그런데 좀 다시 취소해 주시면 다시 똑같이 해가지고 쿠폰 넣어갖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죠. 그 작업을 하는데 버거킹 청라점에서는 엄청 노발대발하더라고. 와 그리고 버거킹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청라에서 일을 시켰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 결국은 해줬어. 다음부터는 제발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거기서 사정이 있었겠지 뭐. 내 실수인데 뭐. 그래서 3,000원 이득 봤죠. 네.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기름값도 진짜 싼 데서 최저가로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게이지가 그러니까 내가 바이크로 막 박투어 많이 다니잖아요. 기름 그 레인지가 레이지라고요. 레이지? 남은 그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차도 뜨잖아. 계기판을 딱 봤더니 78킬로 갈 수 있어. 근데 기름 넘는 곳은 88킬로야. 정확하게 10킬로 차이가 나. 저기로 가면은 기름을 140원 더 싸게 넣을 수 있어. 주변에 휘발유 가격대가 막 할 수 있지. 부품도 1,000원인데 1,680원 막 이래. 근데 1,540원 1,560원 막 이런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가 지금 내 레인지 남은 거보다 좀 더 오래 걸려. 고민을 하는 거지. 오케이 찍어. 내비로 경유지로 딱 찍어. 찍고 에코모드로 해가지고 존나 낭낭바리로 가. 그래서 한 30-40분 더 늦게 도착해서 결국은 그거 딱 넣고 만땅으로. 기분이 엄청 째져요. 너무 싼 데는 의심스럽지 않냐고? 요즘 그렇게 사기치는 데가 어딨어. 가성비 오지게 따지네. 절약보다는 만족감이었는 듯. 아니야. 가난이 몸에 배어있어서 그래. 예. 저는 가난이 몸에 배어있어서 랄프는 알 거야. 맞지? 그렇죠. 나의 절약 정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 않냐? 야무지죠. 맞아. 아주 야무지지.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절약은 절약도 아니에요. 그럼. 예. 엄청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근데 너도 약간 나한테 물들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맞지? 뭐 살 때도 에이 그냥 사 이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한 사이트 10개 띄워놓고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또 있어요 찾아보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사는 거니까 제일 극혐하는 거. 근데 왜 배떼지에는 형님의 배떼지에는 가난이 안 배어 있나요? 가난의 습관이 있죠. 예, 가난의 습관. 먹어놓을 때 많이 먹어놓자. 이런 거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놓자. 그래서 원래 부자들보다는 그 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런 사람들이 뚱뚱이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 그 학계에 나온 그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만인 확률이 높다고. 뚱뚱하고 재산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막 몸도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방시혁은요. 방시혁 아저씨도 옛날에 작곡가 박진영 아저씨 밑에 있었을 때 엄청 가난했다 그러던데요. 방시혁 아저씨도 엄청 가난했대. 옛날에 둘이서 같이 막 자취할 때 막 박진영 아저씨 반스랑 양말이랑 항상 갖다 저기 빨고 하는데 막 잔소리했대잖아. 아 형, 아 양말 좀 제발 거꾸로 좀 벗어놓지 말라니까 이랬대. 근데 그런 방시혁이 지금은 그 찐따 같던 방시혁이 지금은 가슴이 웅장해진다. BTS라는 거대 자본 그 아이돌을 만들고 BTS가 하이브를 나간다고? 나가게 놔둘까? 아닐 듯? 하이브로 어떻게 나가?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그 부와 명성과 정말 아티스트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준 그 하이브라는 회사를 자기가 좀 컸다고 나간다? 나는 아니라고 봐. 진짜. 근데 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BTS는 하이브와 주종관계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 좀 약간 무능력한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준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BTS를 하이브에서 같이 성장했지만 그 같이 성장하면서 좋은 음악과 어떤 컨셉과 이런 프로젝트, BTS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치. 그래서 아마 뭐 하이브를 나간다, BTS가 하이브를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이브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BTS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름다운 이별처럼 보이지 않을 듯.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있을 수가 없지. 평생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잖아. 음악 아티스트로서 솔직히 빌보드에 올라가고 그 시상식 그리고 피파 전 세계 월드컵 그때도 무대를 쓸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것도 한일 월드컵 이런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권이랑 전혀 관련도 없는 주최국 자체가 다른데 BTS를 섭외한다? 쉽지 않지 진짜. 근데 다 대가리 크면 독립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아 대가리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할까 과연 BTS가 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건 사고도 없었고 약간의 어떤 태도적인 논란은 조금 있었지만 근데 그 정도 태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솔직히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정도까지 위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맞잖아 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약간의 자만함은 나는 좀 인간적이라고 봐 그럴 수 있다고 봐 아니 얼마 전에 그 비 뭐 태도 논란 있었잖아 그러고 나서 엄청 욕먹고 나서 아 내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앞으로는 더 겸손하고 해야겠다 뭐 이렇게 깨닫지 않았을까? 비 다른 얘기해 노잼이야 왜? BTS 관심 없어? 나도 관심 없어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건 맞지 아니 누가 아까 BTS가 하이브를 나간다는 채팅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뭐 진짠가? 했던 거지 안 나가지 생각 있는데 어떻게 나가 근데 장원영 키가 172밖에 안 되더만 나는 장원영 키가 하도 크다 그래가지고 한 뭐 184 정도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 170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더만 더 커졌어? 173? 에이 나 뭐 175도 만나봤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야 팬가입 감사합니다 줄여서 말하는 거라고 아 주영이는 내가 봤을 때 157 아닌 것 같아 아니 전에 우리 같이 저 경주랜드를 갔었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놀이기구들이 약 빨고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경주월드가 진짜 유명하더만 경주랜드? 경주월드 거기 이제 뭐 크라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나온 그 이제 뭐 크라켄이 아니라 뭐 그런 이름들을 갖다 해가지고 테마로 이렇게 해놨는데 키가 147 이래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다른 뭐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나 여기에 있는 키 그거랑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인 거지 다른 데는 이제 120, 뭐 130, 100, 147 근데 147 위에 섰는데 아무리 봐도 네가 10cm 더 크다고 이거보다?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몰라 자기 말로는 157이 맞대 믿어야지 뭐 근데 내가 워낙 커가지고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 나중에 키 한번 재봐야겠다 제대로 나는 181 딱 허리 딱 세우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딱 181 나와 근데 153처럼은 안 보여 153은 절대 아니고 157 155 딱 그 정도 언저리 같은데 근데 그때 또 내가 또 워낙 또 신발도 좀 약간 굽있는 좀 높은 신발 신어서 더 그렇게 작아 보여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쿠팡에서 뭐 이렇게 또 사재꼈어요? 저요? 예 그 밥이랑 짜파게티랑 저거 샀어요 케이스 신라면도 좀 사지 그래? 난 신라면이 그렇게 좋던데 집에 지금 진라면 몇 개 남았어 봉다리로 다섯 봉짜리 그거 그대로 있을 거야 한 10개 있지? 그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별봉으로 볼까요? 아니 뭐 가서 확인까지 해. 대충 눈대중으로 봤던 거 기억하면 되는 거지. 나는 안 먹으니까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컵라면도 신라면이면 먹겠는데 진라면은 왜 이렇게 한 박스 사다 놓으면 이렇게 자꾸 소진이 안 되냐. 어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 신라면에 뭐 마약 탔나? 12개 남았어요. 12개. 12개? 네. 진라면 12개? 5개 2개 플러스 아 2개에서 12개. 신라면은 진짜 소진이 엄청 빨리 돼. 한 박스 사면 여러분들 신라면 남겨본 적이 없어. 뭐 신라면 좀 살까요 그러면? 신라면 좀 사자. 불닭볶음면도 5봉 2개, 신라면 5봉 2개 그렇게 사세요. 20개. 너구리 5봉 하나. 아니다, 신라면 5봉 하나. 네. 너구리 5봉 하나. 라면은 돌고 돌아. 그리고 저 불닭볶음면 5봉 하나. 그렇지.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 그렇지. 열봉은 너무 애매하고. 너부리 맛있지. 너부리 맛있지. 너부리 진짜 맛있지. 난 너부리를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싸네. 너부리는 약간 삶아 먹는다는 느낌으로 끓여 나는. 약간 좀 불어서 먹는 너부리가 맛있지. 아니 너부리는 매운맛이지. 누가 너부리를 순한 맛으로 먹니? 악취미 아니야? 악취미? 너부리 다시마 두 개 나오면은 우효 개 또 다재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다리 춤추는 거지. 맞지 맞지. 못 참지. 너부리 다시마 두 개 나오면은 그런 소소한 저도 럭키들이 라면 스프 레시피 만든 사람들이 아닐까 싶네요. 키읔키읔. 맞아 인정. 예. 그런 소소한 럭키가 이렇게 행복한 거지. 라면 얘기하니까 라면 땡겨요? 드세요. 여러분들 뭐 자기 관리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싸분들이 거의 없고 그냥 아싸 찐따 모쏠 어조비 예? 면상 여드름 농사짓고 예 어둡고 음침한 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라면 끓여 먹는 거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예 거북 유방단들이 많아서 예 극과 극 구라고요? 솔직히 밖에서 마주치는 팬들은 다 괜찮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영통 콘텐츠 그러니까 집에서 방송 보는 팬들과 밖에서 마주치는 팬들이랑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긴 해. 집 밖으로 안 나가는 팬들은 평생 얼굴 볼 일이 없겠지. 근데 한 번씩 얼굴 보죠 영통 콘텐츠 할 때. 예. 그때 약간 괴물을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토크원 하는 사람들 실제로 얼굴 보는 느낌? 부산에도 와줘. 부산 부산 가면 가겠지만 좀 멀지 않니? 바이크 타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리인데 멀긴 확실하게 멀어.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처먹고 그러고 간다는 가정하에
아마 한 8시간은 걸릴 것 같아. 아니 8시간 좀 솔직히 오바고 부산 가려면 7시간? 6시간 7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간다면은 6시간이면은 뭐 가진 않은 잘 안 쉬니까 100km마다 한 번씩 쉬니까. 근데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간다면은 80km당 한 번 쉬는 느낌? 근데 그 쉴 때 쉬는 시간도 뭐 커피 딱 먹고 그러고 한 30분 쉬고 자 가볼까? 이게 아니야. 1시간 20분 정도 카페에 있어야 돼. 죽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피로가 딱 풀리면 그때 출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 같이 부산 보고 하실라우? 아 소나야 오 부산. 야 근데 주영이 데리고 가야 돼. 주영이 안 데리고 가면은 좀 에바야 뒤에 태우고 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고 너 같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갈까?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잠깐만 윤다람 때문에 이걸 계획한다고? 윤다람이 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안 가. 안 가. 안 갈래. 좀 그렇다. 너무 멀어. 한 뭐 200km 정도 되는 데면 가겠지만 이번에 그 공지에 올라온 사진들 다 보셨죠? 부산 게이들아 명분 만들어라. 뭐더냐 밑밥 깔아놨잖아. 저기 갔어요. 저기 그 삽교호라 그래갖고 예 어떻게 갔냐면은 지만 이쁘게 나오게 찍고 주영이 배려 좀 해라. 닥쳐. 이게 뭐야? 아,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찍어 놓은 거네. 네이버 맵으로. 맞아. 삽교 갔다가 거기가 어디였더라? 무슨 호지? 청주호? 충주호. 아니야. 게으른 악어. 딱 니은자로 갔다 왔어, 이번에. 니은자로.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형수님 모시고 200 내외로 장거리 두어고고 함 가시렵니까? 난 가지. 너무 좋지. 형 오늘도 방송 끝나고 바이크 타고 갈건데 오늘은 시간 안되냐 너?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하고 완전 내려갔 다음에 여기 그 삽교 찍고 그러고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거야. 니은자로. 이 코스가 진짜 괜찮더라. 내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바이크 타기 좋같은 곳은 수원과 용인이야. 출퇴근 때 뒤져. 서울 근교는 진짜 뒤진다고 봐야 돼. 서울 가까이는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랑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 있잖아. 이렇게 이 라인. 이 라인은 진짜 뒤지는 라인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차 없는 곳으로 달리려고. 퇴근 시간 뭐 겹치기도 했는데 전혀 피로함이 없었어.
차간치기도 좋고 뭐 갓길 주행하기도 좋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다녀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갔다 왔지. 위험한 상황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갔다 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괜찮았어 진짜. 근데 김주영이 바이크도 면허 따고 바이크도 새로 사고 해가지고 같이 진짜로 박투어를 막 뭐 왕복 250에서 300km 정도로 다녀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일단 올해 안에는 해결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바이크야 그냥 산다고 쳐도 스킬이 아직 안 늘었으니 스킬이 없으니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뒤에 태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집에 내려다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 가는데 와 한 명이 뒤에 탔던 게 약간 체감이 엄청 큰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타는데 와 엄청 민첩해지더라고. 그래서 야 약간 모래주머니 떨군 느낌? 그런 느낌? 아 지금 주영이 타고 있는 게 MSX인데 그 MSX 요거거든? 지금 주영이가 산 게 요거야. 조그만 애들도 탈 수 있는 되게 조그매 거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미니바이크 느낌? 근데 이제 바이크 사장님한테 그 앞에 바이크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시트고 되게 낫네? 한번 앉아봐. 어때 포지션?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사야겠다 했던 게 얘야. 이거 시트고 개났더라고. 양발이 닿고 거기다가 발이 살짝 굽혀질 정도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로 탈 거예요. 네. 옆에다 이런 식으로 가방 달고. 그래서 김주영의 진짜 첫 바이크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일단 MSX는 나중에 넘기고. 아, 팔 닿던데? 약간 수그리는 느낌인데, 닿더라고. 포지션 어때? 진짜 편하대. 아, 제대로 한번 저기 발 떼고 한번 해봐봐. 괜찮더라고. 뒤에 잡아주고 했는데도. 그래서 김주영 진짜 바이크는 요걸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뒤를 박스 이렇게 해놓고. 저거 이제 매물 알아보고 있어요. 저거 한 900? 100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한 140까지는 그냥 쭉 나온다는 느낌? 근데 그 이후로는 약간 쥐어짜야 150, 160 가지 않을까? 그 정도면 괜찮지. 내가 그 주영이 거 타봤는데 지금 MSX 저거? 와 저거는 그래도 내리막길에서 110km가 나오더라고. 저 조그만 바이크가. 근데 그래도 부족하지. 나는 완전 기함급을 타고 다니는데 같이 다니려면은 힘 좋고 가속력 좋은 거 타야지. 아 하남의 신혼집 안 그래도 아까 방송하기 전에 주영이랑 아까 안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160 정도 되는 사람이 기함급 오토바이 타려면 어떤 모델이 있나요? 할리 가셔야죠. 할리 펫보이 뭐 이런 거. 할리류들은 다 낮아요. 시트고가 하남의 신혼집을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건 반반 하기로 했잖아. 원래라면은 결혼이라는 게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이렇게 또 뭐 저 혼수를 해오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딱 반반하기로 했단 말이지. 이번에 바이크 입문하는데 가와사키 하야부사로 정했습니다. 나 이번에 안 그래도 타봤는데 괜찮더라고. 바이크 얘기 그만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 저 반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여유가 되는데 주영이가 여유가 안 되는 거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좀 열심히 돈 좀 벌어놓을 걸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주영이가 아버지 뵈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결혼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뵈러 가는 거거든. 그냥 있는 사람이 더 내지 후라고 하시는데 우리 반해님 같은 분들이 꼭 여자예요. 예.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 전제가 반반이고 그런 거지. 예? 여자가 있다 그래서 여자가 더 하는 경우 전 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카페 보니까는 돈 있는 여자들은 오히려 결혼 안 하려고 한다 하더만요. 존나 거꾸로 가고 있어 진짜. 예. 근데 이렇게 해야 사실은 뭐 남들 시선을 신경 쓰고 애초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코트 돈 보고 만나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나는. 여러모로 좋은 게 아닌가. 사실 그런 프레임이 항상 있었잖아. 내가 여자 만나면은 코트 돈이 그렇게 좋나? 존나 이해 안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지. 근데 너무 계산적으로 갈 일이 없죠. 예, 애초에 그냥 깔끔한 거죠. 그게 계산적이고 깔끔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혼집 평수는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아까 그 얘기는 하더라고. 하남이 좀 비싼 편이라서 전셋집으로 일단은 들어가게 됐는데 전셋집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은 36평에서 한 40평 정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요즘 집들이 워낙에나 공간들을 잘 빼고 해놔갖고 그리고 내가 지금 랄프랑 살고 있는 집 자체도 53평이야 말도 안 되게 넓은데 지금 둘이 사는데도 살림살이가 꽉 찼어.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 솔직히 살면서 나는 지금 이 집에 중학교 때 진짜 한 20년 묵은 식기도 있고 그래. 젓가락도 있고. 근데 많이 바꾸고 해가지고 조금 저게 되긴 했지만 그런 느낌이라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사고 하면은 돈 무진장 깨지지 않을까요? 근데 주영이 자체도 애가 허영심이 없고 그 똑부러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똑부러지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집에서 훈련하니까 아 야무진 거 말고 이게 좋겠네. 똑부러지고 아니 저번에 안 물어봤었는데 아 그 뭐라 그러지? 실속 있어. 맞아. 똘똘하고 좀 그 실속 있어. 실속 알뜰하고 현명하지. 현명하다. 그렇다고 너무 구질구질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우리가 딱 그런 거 어떤 물건이 있어. 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아주 하급이 있고 정말 없어 보이는 그지 같은 이게 있고 정말 하이엔드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고 비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중간쯤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딱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경제관념이 좀 있어. 봐봐. 근데 여러분들 나에 비해서 주영이가 돈을 많이 못 모은 거지. 사실 주영이는 또래에 비해선 돈이 많은 거지.
그렇잖아. 평균치로 보면은 얘는 그건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랑 만나고 좀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하게 막 뭐 내가 내 성장 과정을 아는 내 팬들은 알겠지만 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 그지같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없어 보이는 얘기를 해가지고 풍선을 더 많이 받으려는 계획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풍선 지금 끊겼고 아까 이제 터지는 분위기가 이미 끊겨버렸고 이제 내 이야기를 다들 듣는 시간이니까. 초등학교 때 나는 개미 잡아다가 똥구멍 빨아먹고 그랬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철쭉 꽃 뽑아갖고 나팔꽃 그 똥구멍 쭉쭉 빨아갖고 당분을 그렇게 섭취하고 예? 그렇게 섭취했었다고요. 코트 문학. 예. 진짜로 거지같이 살았어. 왜냐면은 다, 놀이터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놀이터 뭔지 알죠? 예? 그 전부 다 이렇게 강철로 되어 있는데 형형색색으로 페인트 칠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즘 단지 내 놀이터들은 바닥도 흙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아스팔트처럼 생겼는데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넘어지고 해도 크게 다칠 수가 없는. 근데 우리 때는 뭐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적이어가지고 거기 뭐 담배꽁초 있고 침 뱉고 막 저녁에는 막 양아치 일진 형 누나들이 쓰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그런 놀이터들 말하는 거야. 거기서 다른 애들 막 놀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쪼그려 앉아갖고 나같이 거지 같은 놈이 한 명 있으면은 같이 개미 잡아갔다가 개미 잡아서 봐라 이거 시지 그지 진짜네 그러고 놀았다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애들이 나보고 이제 거지 새끼라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예. 진짜야. 영세민 아파트 살았었다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쪽에 이제 있는 그 영세민 아파트가 아닌 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왜 우리 놀이터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거지같이 개미 똥구멍 빨아먹고 꽃 뽑아갖고 막 똥 그 달 뭐 당분 섭취하고 그러냐고 경비 아저씨한테 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쫓겨날 뻔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구라친 애가 아니라 진짜로. 아니 개미 똥구멍을 빨면은 신맛이 난다니까. 그 말이야 그 말 내 말은. 넘어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알아보고 또 식당도 잡아야 되고 뭐 이제 새로운 살림을 또 막 다 사고 이렇게 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예. 이제 이런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안정기가 오겠죠. 그럼 안정기가 오면 엄청 좋을 것 같긴 해요. 차분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죠. 스튜디오 따로 할 거야? 주영이는 방송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할 필요가 없지. 스튜디오가 그 지금 뭐 스튜디오 식으로 해가지고 방을 꾸미고 할 거냐고 크로마키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거 좆밥이야. 랄프랑 둘이서 충분히 이거 다 랄프랑 둘이 다 세팅한 건데 뭐 좆밥이야 이거 졸라. 저희가 전문가인데 누구한테 우리가 시켜요? 전문가야. 누구한테 시켜요? 코트야 사람을 볼 때 사계절은 봐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나도 맞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막 재고 비교하고 사는 것도 너무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 높아심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대가리 깨져가지고 지금 한창 좋을 때 지금 결혼까지 얘기를 하고 뭐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내가 또 느끼는 거는 다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참 연애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연애를 하고 그 신중하고 그 재고 비교 많이 하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또 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 알아서 생각을 또 했나 보네? 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 거지. 일단 그러면은 너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급한 그 결정에 큰 작용을 한 것은 무엇이냐? 좀 든든했어. 결혼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은 여자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팔불출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난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얘기를 할게. 근데 요리 잘하고 집도 봤지. 집도 처음에 그때 방송에서 갔었을 때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처음 간 거겠냐? 진작 갔었지. 그 강아지 두 마리를 이렇게 또 저 포메라니안이 이종모잖아. 털이 존나 많이 빠진 애들이야. 근데 강아지 두 마리를 그렇게 키우고 하는데 물론 좁은 공간이지만 여자 혼자 살기 딱 괜찮은 그냥 오피스텔이지만 하고 사는 걸 보니까 깔끔하게 잘하더라고. 그리고 뒷바라지, 내조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 옆에서 나를 귀찮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그러질 않아. 나를 존중해주고 잔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는 나는 나중에 내가 결혼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나는 코트야 너 참 결혼 잘했다. 코트 형 진짜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이고. 그런 거지.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솔직히 나라는 남자가 뭐 이렇게 뭐 공사를 치고 작업을 칠 정도로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결혼 홍기가 꽉 찬 여자가 먹잇감으로 놓고 나를 낚을 수 있고 그런 쉬운 어떤 그런 먹잇감은 아니야. 내가 나도 머리에 생각이 있고 나도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뭔가 노렸다기에는 그렇게 썩 뭐 맛있는 상향감도 아니야. 표현을 하자면 나는 그런 걸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이 드립이라지만 좀 너무하네. 28 새끼죠. 3331. 저 새끼 별풍선 새끼 아닌가? 아이 좆도 안 쌌네 개새끼 저거. 28년. 아이 저런 18년의 새끼들이 방송을 볼까? 진짜 열받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사람 대우를 해주기가 싫다. 인터넷 방송을 하면 나 지금도 이제 12년째고 이제 13년 차 이제 들어가지만 참 보면은 개 버러지 진짜 아주 밑바닥 개새끼들이 많더라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개병신들이 많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저런 저런 육신에 저런 병신 영혼을 갖다가 저 육신에다 쳐넣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보게 만들었을까? 나 아니라고 봐. 신은 없어. 오히려 진짜 삶을 갈구하고 진짜 그런 사람한테 좀 육신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런 병신한테 육신이 씌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 좀 줄여라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을 해버렸네. 아, 3323, 3331. 내가 오해를 했구만. 오케이, 알겠어.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또 인터넷 방송이고 하니까 성역 없는 게 또 인터넷 개인 방송 아니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악독하고 정말 예, 그런 예, 파멸의 욕을 한 번씩 해줘야 예, 쉽게 안 봐요 사람을. 예.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